이슈파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의 이슈, 전문가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임순재 대표와 함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4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만성 적자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외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4월 중에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수출 자체는 이제 4월 달에 577억 달러, 뭐 작년 대비해서 12.6%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 기준으로는 뭐 수출 금액으로는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1월에서 4월까지 수출 규모도 2,30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 11월 이후에 지금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동기 대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4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4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또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수출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15.6%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뭐 석유화학, 석유 제품, 뭐 자동차 철강, 뭐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수출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선박과 자동차 부품만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수출을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이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3.4% 줄었고요. 대신 아세안 시장이 한 37%,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2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러시아 관련 쪽, 그다음에 동유럽 관련 쪽은 전체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한 46%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달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수입이 이제 18.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60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한 27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일단 작년 6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금액이 이제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수입액이 이제 14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91.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제 곡물 수입 가격도 24억 1천만 달러로 해서 역대 두 번째 규모. 그러니까 이게 22년 3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3월 달에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에 계속 24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뭐 수입 금액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가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조금 수출이 줄어들진 않을까 했는데 네. 유럽향이 증가해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도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럼 원자재라든가 그런 가격의 급등이 문제라고 한다면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헬스 관련돼서는 수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 한 15%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거는 코로나 관련된 게 아직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좀 갖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임상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곡물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단계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상반기에도 조금
암울한? 네, 좀 먹구름이 좀 기울여올까요? 네, 그렇죠. 네. 상반기에는 일단 좀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뭐 그거 관련돼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내려오진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서방 측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관련된 수출 뭐 원자재 수출이 상당 부분 지금 뭐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뭐 에너지에 특히 이제 유럽 내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뭐 또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 일단 네.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불안한 감은 뭐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하이시가 뭐 계속 지금 봉쇄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지금 봉쇄를 풀었다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지역이 아직까지는 봉쇄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도 지금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할 만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이징에서도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그 지금 확진자 수가 한 50명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입안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많은 수준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고 만약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지면 상하이처럼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중국발 수출 증가세가 조금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상반기 중에는 조금 뭐 수출 증가세가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발 수출이 줄면서 무역 적자가 아마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쌍둥이 적자 관련돼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재정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강세를 띈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폭을 좀 줄여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런 적자 관련된 부분은 뭐 상수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거는 받아들이고 아마 그 이후에 그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